get inside the car. The fuck I'm paying you for. 나이트 크롤러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이트 크롤러라는 게 그 단어만 놓고 보면 네. 밤에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활동하는 지렁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프리랜서 범죄 전문 취재 기자. 밤이 되면 그런 범죄 현장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지렁이처럼 슬쩍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뛰어다니는 그런 기자들을 가리켜서 나이트 크롤러 또는 스트링거라고 한대요. 차량에 경찰이나 소방관의 무전을 들을 수 있는 무전기, 스캐너, 카메라, 조명,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다면 어디 화재 발생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취재한 영상과 사진들을 전국 유통사에서 판매를 하는. How much? 100,000. 야말로 전문적인 그 독립 언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와. 이게 아침 뉴스에 팔잖아요. 그래서 나이트 크롤러인데 아침 뉴스가 의외로 경쟁이 되게 심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아침 뉴스가 이제 전날 뉴스 재편집해서 그렇죠. 내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미국은 밤에 범죄 사건이 당연히 많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잡아서 아침에 보여주면 시선을 잘 끌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근데 이런 직업은 사실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 같으면 이제 공채 문화가 워낙 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건건별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훨씬 좀 뭐 계약직. 들이 좀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고. I can imagine that your contract is for that length of time, and that next month's ratings directly affect that.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뉴스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PD를 뭐 갈아치우거나 사실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훨씬 이제 시장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저런 산업이 좀 발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던가.